목포 신항에 누워있던 세월호가 어제 침몰된 지 4년 만에 바로 세워졌습니다. 당초 계획보다 20일 앞당겨 진행된 진입작업은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박성호 기자입니다. 오전 9시 목포 신항 바닥에 누워있던 세월호 선체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불과 2분 만에 10도를 넘어선 세월호는 9시 33분 예행연습 때 최고 수치였던 40도에 이르렀습니다. 다음 단계인 60도로 넘어가는 때가 고비였습니다. 선체 좌연에 쏠려있던 무게중심이 누워있던 세월호의 뒤편 우연으로 옮겨가는 과정이었습니다. 균형을 잡는 데 다소 시간은 걸렸지만 모든 과정은 순조로웠습니다. 이후 80도, 90도, 최종 목표치인 94.5도까지 세월호는 모두의 염원대로 우뚝 섰습니다. 이어졌던 세월호는 낮 12시 10분에 직립에 성공했습니다. 잠사가 벌어진 지 4년 만, 무트로 올라온 지는 1년여 만입니다. 세월호가 천천히 일었을 때 그 순간순간마다 가슴에 눈물을 흘렸을 우리 가족분들에게 조그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초조하게 지켜본 유가족과 미수습자 가족들은 안도의 한숨과 함께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습니다. 기울어진 양심, 침몰했던 세월호와 함께 침몰했던 양심을 이렇게 건져 올린 느낌. 그래서 이제 다시 시작이라는 0점을 회복했다는 느낌. 그래서 지금부터 시작이라는 느낌. 그런 생각이 들어요. 2016년 4월 16일 참사 발생 1486일 만에 출발 당시처럼 곧게 세워진 세월호. 미수습자 5명을 찾고 진실도 바로 세워야 하는 과제를 남겨놓고 있습니다. KBC 박성호입니다.